황교안 권한대행이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와대에 수석과 실장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으로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큰 뉴스 속보네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의 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수석과 실장들의 사표를 선택적으로 반려하진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뭐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수석과 실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반려했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 칼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박전 대통령이 그 사저로 들어가면서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승복이니 불복이니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복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렇게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듭니다. 네. 그래서 전 사실은 사표 처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보좌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60일 안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공정한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역할 정도만 해야 되는 그 총리가 박전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진의 어떤 그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박 대통령과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상수 교수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괄 사표를 반려한 까닭에 대해서 잠시 후면 이야기가 좀 더 전해질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뭐 일단은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지는 제기돼 왔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렇죠. 그런데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스텝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예. 그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또 청와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도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수인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는 남을 수도 있고 예. 방금 말씀대로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컨트롤타워는 남는 것도 뭐 괜찮겠다. 이게 다 기준은 뭐냐면 일단 사표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네.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암만 해도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행을 그만두고 즉 선거 일자를 공고하고 나서 뭐 대통령을 출마하든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자기 중심의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으로서 벌써 제법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 이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 반려했다는 것은 공백을 저 본인 변명은 그죠. 국정의 공백은 지금 대행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한다라는 것이고 저 부분은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떠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예. 그런 뭔가에 좀 안 좋은 여운이 나오는 반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마무리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요. 안보와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 의원님,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아니 청와대에 있을 필요 없지 않냐 다 나와라 라는 입장도 맞지만 저는 좀 더 해석을 하면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진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홍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요. 안보나 경제 쪽은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외교 안보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인맥을 가져와서 저 보좌를 받겠다, 서포트를 받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까지는 이 보좌진 체제를 도움을 받으면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빈자리를
어쨌든 경험이 많은 수석실장들과 함께 공백을 막겠다라는 의지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주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저는 상징적으로라도요. 한강욱 비서실장하고 박흥계 경호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관장의 이제 권한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군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서 또 압수수색을 또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아이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발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 몇 가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인데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측에서는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데이터 분석과 여론 동향 분석, 뭐 구글 트렌드 분석 등에 따라가지고 월급 받고 나라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때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를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을 이게 저지른 분들이고 불법을 지휘한 분들이고 특히 그 허현준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현준 행정관은 그 기간에도 뭐 시내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엄마 부대 이런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분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제에 가는 걸 먼저 알고 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둔 거.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형사 피의자인데 경호실로 신분 이관을 해줘가지고 박 전 대통령 보좌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흥렬 경호실장이에요. 이런 분들 계속 이 자리에 두면요.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분만은 이제라도 상징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고 우리 이야기한 대로 뭐 안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둘 수가 있는 거죠. 황 대행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삼성동 팀과의 교류가 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친박계 정치인들 또한 정치적 패족 선언을 했다면 실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우려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태곤 실장님이 얘기했던 우려가 99.9%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들이라고 어느 누가 단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이 100% 전원에 대한 사표를 반려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독자적인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뒤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삼성동 팀과의 교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국정 공백이 있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현안 마무리를 위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황교안 대행이 덧붙여야 됩니다. 국정 공백이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게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들 다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황 권한대행 이야기가 뭐 잠시 후 대선 상황실에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로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 여부에 따라서 사표 반려에 대한 내용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